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체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IT쇼에 참가를 해서 그런지 신기한 것들이 의외로 많았는데요. 이번 월드 IT쇼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SK텔레콤과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까지 다양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SK텔레콤의 AI 기술과 메타버스였습니다. SK텔레콤의 이번 월드 IT쇼 2022 주제는 볼드레스 월드와 하이퍼 익스프리언스인데요. 아이버스와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에 기반이 될 AI, 메타버스, UAM 기술, T우주 구독 서비스, 친환경 매 배리어 프리 아이템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 부스에 들어서면 마치 놀이기구를 연상하게 하는 4D 메타버스 시뮬레이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UAM, 도심항공 교통 콘셉트 시뮬레이터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UAM 전시물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SK텔레콤에서는 UAM 팀코리아 원년 멤버로서 항공교통통신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텔레콤 부스에서 UAM 4D 메타버스와 함께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 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프렌드 메타버스 존이었는데요. 이프렌드 메타버스 존에서는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착용을 해서 생생하게 콘서트 현장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으면서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마치 가수가 내 앞에 바로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콘서트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프렌드를 통해서 신인 작가분들의 디지털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프렌드 갤러리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가상현실에서 만난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다양한 작품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점프 스튜디오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스튜디오에서는 4K 화질 이상의 수많은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캡처하고 360도 전방향으로 캐치하면서 입체 영상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을 사용하는 관계로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존과 함께 SK텔레콤에서는 AI 존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SK텔레콤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사피온 X220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을 초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SK텔레콤에서 자체 개발한 사피온은 기존 GPU 대비 전력 소모량은 80% 정도 줄이면서 동시에 연산 속도는 1.5배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영상 화질 업스케일링 기술인 슈퍼노바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딥 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SR 기술을 통해서 영상 및 사진, 음원 등의 화질과 음질을 업스케일링 시켜주는 기술인데요. 오래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고해상도로 변환해주는 부분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SK텔레콤과 아마존이 협업으로 한국어 기반의 누구 아리아와 함께 영어 기반의 알렉스를 호출할 수 있는 누구 캔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사를 호출하면 영어로 각종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 기반의 누구 아리아와 함께 영어 기반의 알렉사를 모두 호출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SK텔레콤 AI 부스에서는 AI 카메라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 사물, 동작 등을 인식할 수 있는 AI 솔루션으로 CCTV와 같은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속 개체를 AI 알고리즘이 동작이나 상태, 옷의 색까지도 인식하고 분석해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산업 안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배리어프리 AI 설리번 플러스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시각보조 음성 안내 서비스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에 찾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얘기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 스캔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를 했던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인 해피해빗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다회용 컵을 사용 후 SK텔레콤 비전 AI 시스템이 탑재된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를 통해서 반납한 컵의 상태부터 세척 상태, 보증금 반납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SK텔레콤 구독 서비스인 T우주패스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SK텔레콤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종과 함께 이벤트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 IT쇼 2022는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메타버스와 함께 AI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